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요.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기계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모델 학습은 사실은 퍼즐의 일부분뿐이라고 합니다. 즉, 이 비디오에서는 머신 러닝 프로젝트 전체 주기에 대한 이 저자의 생각하는 바를 좀 공유하고 있는데요. 가치 있는 머신 러닝 그 시스템 구축할 때는 어떤 단계를 고려하고 계획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음성인식을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 프로젝트의 그풀 사이클 전체 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요, 프로젝트의 범위, 스코프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검색을 위한 그 음성인식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은 휴대폰에 문자를 입력하는 대신에 휴대폰에 말하는 웹 검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러한 프로젝트 범위,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한 후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즉, 기계학습 시스템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결정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겠죠. 오디오를 가져와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레이블을 기록하는, 그리고 그 기록을, 레이블 기록을 또 가져오는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그게 데이터 수집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초기 데이터 수집이 끝나면은 이제 트레이닝 모델, 모델을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음성인식 시스템을 훈련하지만 또한 그 에러의 오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해서 모델을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인 개선의 과정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겠죠. 즉, 오류 분석을 통해서 편향인지 분석인 그 분산인지를 분석을 하고 모델 훈련을 시작한 후로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뽑거나 그 모집 더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거에 대한 수집이 아니라 오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음을 안다면 특정 유형의 어떤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야 될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개발 중인 음성인식 시스템이 자동차 소음이 있을 때잘 동작하지 않는다면, 즉 차에서 말하는 경우에 잘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음성 시스템에 더 많은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그 데이터 증강을 사용해서 그 자동차 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음성을 더 많이 그 생성을 한 후에 몇번더이 루프를 돌고 모델을 훈련하면 훨씬 더그 배포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이런 프로덕션 환경에 디플로이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배포할 때그 배포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또 메인테인, 즉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능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시스템 성능이 좀 약화되거나 잘안 좋으면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서 성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즉, 배포했는데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 뭐 학습을 다시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더 앞쪽으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더 많이 얻어서 다시 학습시켜서 성능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사용자가 말하자면은 사용자가 그 사용한 그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말하자면 그 프로덕션 그 환경에서 주어져 있다면 이런 작업 중인 그런 음성 시스템에서 그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도 있거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이 그 수행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 대충 그 프로젝트 스코프를 지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 데이터 모델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프로덕션 그 환경에서의 말하자면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인식 모델과 같은 고성능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모델을 배포, 디플로이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은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우리가 그 훈련한 머신러닝 모델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서버를 구축하는데요. 보통 이거를 인퍼런스 서버를 하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인퍼런스 서버는 우리가 이미 그 예측하기 위해서 훈련한 이 모델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 모델을 호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다른 그 팀이, 예를 들어서 소셜 어플리케이션 같은 모바일 앱을 구현한 경우에, 이런 모바일 앱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요, 모바일 앱은 API 호출을 수행하는 겁니다. API 호출을 수행해서 오디오 클립이 이제 사용자가 말한 오디오 클립이 말하자면 서버로, 추론 서버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추론 서버에서의 작업은 이 기계학습 모델에다가 이 오디오 클립을 제공하고 그 결과 모델의 예측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이 추론, 즉, 인퍼런스 된 결과는 결국에 어떤 내용입니까? 텍스트 트랜스크립트죠. 우리가 그 받아서 낸그 소리가 뭔지를 텍스트 사본을 우리가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입력 X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API 콜을 입력 X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디오 클립이 입력 X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이 API 콜을 통해서 호출되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그 텍스트 트랜스크립트인 Y-hat, 추론된 결과를 리턴하는 이런 식의 가장 일반적인 말하자면 구현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것을 구현하려면 이런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즉 일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이 소수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수백만 명의 그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랩탑으로 소수의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상당한 그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그 추론 서버가 그 너무 높지 않은 계산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예측을 할수 있도록 확인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좀 효율적이고 그 안정적인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한 이 다수의 말하자면 사용자에 대한 확장성도 관리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 개인 정보 및뭐 동의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즉 데이터 기록을 하는 거죠. 입력 X와 예측 Y를 모두 그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 모니터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데이터셋, 저희가 갖고 있는 훈련 시 갖고 있는 데이터세트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갑자기 유명해진 새로운 그 유명이 나타났거나 아니면은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정치인이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목록이 없으면 새로운 이름을 검색할 때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그 모니터링 하다가 데이터의 이런 변동성을 그 확인해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이것을 우리가 모델을 재학습하는 즉 모델을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모델을 새 모델로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배포 프로세스에서는요, 이런 어떤 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랩탑과 같은 한두 대의 서버에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그큰 그러한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심지어는 그 배포를 담당하는 다른 팀이 말하자면 존재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MLOps라는 즉
죄송합니다. 요거 좀 지우고요. MLOPS, 즉 머신러닝 오퍼레이터스라고 해서 이 그 기계학습 뭐 관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즉 기계학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축하고 배포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프랙티스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또 올바른 규칙화에서 또 모니터링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잘 실행되는지 또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적절하게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갖게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 주제는 거의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끝내기 전에 딱 한 가지 더 머신러닝 시스템 구축 윤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